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토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울산은 낮 최고 8.8도를 기록하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비교적 푸근한 날씨 속에 공원과 시내 도심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 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내일 울산은 구름 많은 날씨 속에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고 울산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지역의 기름값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울상입니다.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기면서 운전자들은 기름 넣기가 겁이 납니다. 차를 안 몰고 다닐 수는 없고 이게 계속 이러니까 상당히 심적으로도 굉장히 좀 압박감이 오고 굉장히 좀 힘드네요, 살기가. 기름값이 치솟아 울산에선 리터당 2,075원 하는 주유소도 나왔습니다. 오늘 현재 울산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값은 1,985.96원으로 한국석유공사가 지역 평균값을 발표한 2008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지역 경유가도 평균 1,933.09원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1원이라도 싼 값을 찾아 셀프 주유소를 찾는 운전자도 늘었습니다. 주유소도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원가 상승으로 기름값을 올리자 손님이 줄어 수익은 1년 전보다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예, 국제 유가가 오르면 해서 국내 유가도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도 많이 위축이 되고 저희 매출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란 리스크 등으로 7주 연속 상승한 기름값은 당분간 더 오름세가 예상돼 운전자들의 부담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유비씨 울산방송이 주최한 새누리당 북구 예비후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예비후보들은 저마다의 강점을 부각시키면서 자신이 지역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면주, 최윤주씨 등 지난 21일까지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5명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한나라당 북구 당협을 이끌었던 박대동 후보에게 날카로운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당협이 오판과 그 민심을 외면한 결과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패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어떤 후속 행동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구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약 4, 50년 만에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3년을 지역 활동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내려오셔서 지역구를 보살핀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보는데. 박대동 후보는 최근 선거 패배의 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그동안의 경륜을 발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중앙부처 재정 경제 분야에 주로 헌신해온 저 박대동이가 그 책임자고 감히 자임하고자 합니다. 부산 기장군의회 의장 출신인 강경수 후보는 고향에서 일하기 위해 북구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고향을 위해서 저도 한번 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북구에 왔고 북구 현재 신천동 208-7번지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신면주 후보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 사업을 거론하며 북구가 더 이상 진보 정치의 실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리건 진보 정치의 산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북구는 더 이상 진보 정치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윤주 후보는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하자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했던 경력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UBC 울산 방송은 이번 토론회를 내일 아침 6시 40분부터 90분간 방송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울산 북구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4.11 총선 야권연대 협상의 최대 쟁점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당은 어제 실무대표 간 협상을 가졌지만 전체 협상이 열세를 지고 있는 울산 북구를 놓고 팽팽한 견해차를 보이다 1시간 만에 결렬됐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김창현 후보로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이상범 후보 등과의 경선을 요구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울주군 현지 네버빌과 남구 삼산동 성원 상대빌 등 지역의 부도 아파트들이 좀처럼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 경기가 회복 조짐이어서 매각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합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이 이번 주부터 다음 달 초까지 5회차에 걸쳐 현진 네버빌 공매에 들어갔습니다. 공매가는 1,690억 원. 유찰될 경우 현진 네버빌 사업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한 달 안에 매매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주는 해제권 유보부 방식으로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나갔습니다. 해제권 유보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원하시면 계약자분이 원하시면 그냥 일반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해요. 하지만 최근 매각이 무산된 성원 상대빌 공매에서 보듯 현진의 해제권 유보부 수의 계약 또한 매각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주택보증이 이 같은 방식의 수의 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남마처럼 얽힌 유치권 문제로 선뜻 인수업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 상태로 낙찰자가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기 때문에 아주 저가 낙찰이 아니고서는 공매 입찰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근 미분양이 급속히 소진되는 등 주택 소비 심리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원 상대빌과 현진 에버빌 모두 공매가가 최초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유치권 해소 등의 어려움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들 부도아파트의 매각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울주경찰서는 4명이 숨진 세진중공업 폭발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세진중공업 부장 2명과 협력업체 현장소장 2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사망자에 대한 보상 협의가 끝나서 불구속 입건했으며 세진중공업 사장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앞서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세진중공업 사장과 사내협력체 대표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뒤 수사하자는 취지로 검찰에 수사 지휘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울주군 두서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47.8km 지점에서 28살 이모 씨의 포터 차량이 7m 높이의 갓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운전자 이 씨가 다쳤습니다. 경찰과 한국도로공사는 뒤따르던 쏘나타 승용차가 이 씨의 포터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정과 강동초등학교 그리고 강남고등학교가 전국 100대 학교문화 선도학교에 선정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300여 곳을 대상으로 학교문화 개선 성과를 평가해서 100개의 선도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삼정초등학교는 전교생이 참가하는 악기 연주와 리더십 캠프, 강남고등학교는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 체험활동을 제공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북구 지역에 마을기업 두 곳이 추가로 육성됩니다. 북구청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한 간판 사업인 북구 화봉동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강동동의 황토전 문화체험마을 등 두 곳이 울산시의 심사를 통과해서 사업비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구는 사랑길 제전장어 등 모두 4개의 마을 기업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2012 울산신문사배 전국 탁구대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울주 군민체육관과 반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탁구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선수와 탁구 동호인 등 2,500여 명이 참가해서 단체전과 개인복식, 개인단식으로 치러집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영남지방 구름 많다가 오후 늦게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울산지방 아침 최저기온은 0도, 낮 최고기온은 7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울산지방 다음 주 중반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월요일 오전을 제외하고는 다음 한 주 동안 큰 추위는 없겠다고 울산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매출의 90% 이상을 수출로 이루고 국내에 공장을 짓고